자, 오늘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먼저 주식시장 움직임부터 보죠. 코스피가 두 달여 만에 2000선에 안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1% 넘게 오르며 지난 3월 6일 이후 처음으로 2000선을 훌쩍 넘겨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당 막판 상승폭을 키우면서 35.18포인트 오른 2029.78에 마감했는데요. 기관이 3,400억 원, 외국인이 100억 원가량 동반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은 4,800억 원가량 팔았습니다. 코스닥도 1.28% 올라 729선에 장 마쳤습니다. 주요국에서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경제재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최근 계속 오르던 환율도 오늘은 떨어졌죠?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원 90전 내린 1234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두고 재점화된 미중 갈등이 이제 환율 전쟁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우려보다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주요국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